蒸気が濃くなってきましたね。 この地下へと続く洞窟も思っていたよりずっと深いようです。気をつけていきましょう。 안녕하세요. 이웃집 오씨입니다. 오랜만에 제다의 전설 신작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体調を崩すものも多いと報告を受けています。あなたや私はこの程度なら大丈夫なようですが、それにしても なぜハイラル城の地下からこんなものが？ この先の調査は危険が伴うかもしれません。でもあなたがいてくれれば安心です。リンク、早く原因を突き止めましょう。 자, 오프닝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10분 넘게 오프닝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길에 계속 불러 세웁니다. 스킵이 안 되겠죠? 진짜 스킵하고 싶다. 자, 이번 짝은 예전에 그 야숨할 때처럼 진행을 하면 사진기도 안 되고 발자국 모드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메인을 좀 깨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두 개를 포기하면은 되긴 하는데. 오프닝 참 길죠? 아직 멀었습니다. 계속 잡아요. 자, 뛰어갈게요. 壁画は王家に伝わる古文書には今からはるか昔の神話の時代に人と魔王が世界の覇権を争う大戦争があったと記されているのですが。スキップ될까요? 어? 되긴 하네? 그래도 오프닝이네. 봐줄게요. 先ほどの像にかたどられていたゾナウ族と、これは私たちハイリア人のようですね。ゾナウ族はまるで天から降りてきたように見えます。 私の祖先、ハイラル王家の祖は天より降臨せし、神の一族と結ばれ生まれたと言われています。この壁画を信じるなら、天より降臨せし一族とはゾナウ族。その一族と大地のハイリア人が交わり、やがて起こった国が。
하이랄 왕국. 하지만 거기 약한 자가 나타나 왕국의 어마어마한 힘을 빼앗아. 모든 고문서의 내용과 일치している. 그리고 마왕이 탄생하고 그를 대적하는 싸움이 일어났다. 여기 描かれている 인물. 이것이 마왕이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하면 記録するのにとても役立ちます。 この先は埋もれていて見られませんね。 ここは一体何なのか。 答えはこの先にあるように思います。 今は先に進みましょう。 リンク。 와, 기다. 자, 앞으로 진행합니다. 참, 패러세일이었구나. 자, 왕눈이가 왕눈이라고 부르는데 티얼스 오브 킹덤이었고, 왕국의 눈물? 야숨의 다음 편이라서 지도는 거의 동일하고요.
자, 드디어 인트로가 끝났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인트로가 다 끝난 건 아니고 오프닝이라고 할까요? 그냥 말장난인데. 아, 아직 남아있구나. 気がつかれたようですね、リンク殿。私は貴殿のことをゼルダ殿から聞いて知るもの。瀕死の重傷を負われていたが、命を取り留められたようで何より。貴殿の手は口、命に関わったので代わりにそうさせてもらった。자, 마스터 소드가 여기 있네요. 박살이 났습니다. 태양과 눈이랑 싸울 때도 멀쩡했는데. 맨몸인데 칼집은 메고 있네요. 열렸으니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야수매부에 비해서 난이도가 한참 올라갔고요. 야수매부 해리긴 했는데. 대신 편의성은 좀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무기 시스템이 완전 개편돼서 해졌습니다. 뭐 장단점이 좀 많아요. 전에는 맨몸으로 좀 싸우고 그랬는데 이번 작에서는 난이도가 올라간 만큼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에고 안 됐네. 다시 한번. 아, 안 됐다. 점프 배기로 오프닝을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성공하나 했더니. 그래픽은 좋네요.
자, 떨어지고 싶고요. 시스템 개편으로 높은 데서 떨어져도 무리면 죽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난이도가 올라간 건 그대로죠. 바뀌질 않아요. 어, 사고다. 요 녀석은 무기가 없어서. 자, 골렘이 나타났고요. 나뭇가지가 더 공격력이 세기 때문에 피저스트로 잡아 줬습니다. 저거는 뭐 하다 보면 되는 거라. 자, 일단은 옵션에 아마 돼 있긴 할 텐데 아미보 지금 꺼놨고요. 카메라 빠르게 하면 어떻게 되지? 별 차이는 못 느끼겠는데 약간 빨라진 것 같긴 하네. 그 다음에 북쪽 미니맵 고정해놨습니다. 노멀이나요? 프로로 하면은 필요한 것도 안 보여서. 청소 볼렘인가 봐요. 청소 버튼이 있고 버튼인가? 프루와 패드를 받았습니다. 이게 아마 닌텐도 스위치겠죠? 전작에 시커스톤은 사라졌고요. 메인 챌린지. 일단 저기 시간의 신전인가 졸로 가야 됩니다.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메인을 진행해야 발자국 모드랑 쓸 수 있어서 강제로라도 좀 조기 이 메인 이벤트 좀 진행할 거예요. 뭐 사진기랑 뭐 그런 거 뭐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도감하려면 좀 필요하고. 발자국 모드는 어디를 안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다음에 사당 센서 같은 것도 메인에 좀 해줘야 활성화가 돼서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개구리가 되게 있긴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안 싸우는 방향으로 게임을 진행했었는데 그 무주라의 가면 같은 거 얻어가지고
몬스터랑 일부러 안 싸우고 다녔거든요. 이번에는 좀 너무 안 싸울 순 없어서. 오호, 세 마리가. 거기서 잡고. 잡았습니다. 나무봉 조나우 에너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모아놔야 돼서 골렘 부일 때마다 잡아두면은 좀 좋아요. 아싸 도끼, 도끼가 아닌가? 착각했나 봅니다. 도끼인 줄 알았는데. 사과도 있네요. 채집은 좀 다 된 것 같고 올라가도록 하죠. 아, 만원경으로 중간에 좀 높은 지대 있을 때 써야 되는데 깜빡하고 그냥 와버려서. 뭐 저기 위에도 높이는 할 테니까. 또 어딨냐?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네요. 방패뜬 녀석이다. 무기가 많아졌네. 드디어 칼을 얻었고 방패가 생겼네요. 자, 여기가 지금 온 곳 중에 제일 높은 곳이니까 이 위에는 찍었고요. 그 바로 옆에 뭐 찍을 필요가 없긴 한데 헷갈릴 테니까 찍어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사당을 찾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대충 이쯤이랑 이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갔다가 찾으면 되니까. この扉は力を持つもので、ないと開かない。失礼、驚かせてしまったようだ。先ほど話をした者、その右腕の元の持ち主ラウルです。 訳あって、 私にはもはや実体はなく、このような姿で
失礼する。さて、この扉は私の右手で開くはずなのだが、どうやら力が失われているようだ。聖なる光の満ちた空間なら、その手に力を取り戻すことができるはずだが、そうだ、この島にある祠を回ってみてはどうだろう。 자, 4단 쾌를 얻었습니다. 전에는 4단만 깨고 능력만 받아서 페러세일 얻고 갔는데, 이번 짝은 그렇지 않고요. 힘이 없다는 얘기는 생명이 부족하다는 소리라 하트도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나저나 사당이 더 있을 텐데 보이지가 않네요. 위치가 위치가 안 좋아서 그런가. 아무튼 여기서 여기 점프. 오, 무서워, 씨. 점프. 자, 옆에 사당 가야 되는데, 옆에 병정 있죠? 선빵 필승. 장봉으로 하죠. 자, 화살이 없나? 있나? 화살을 만드나? 화살 다섯 개 생겼고요. 어디였지? 저기다. 땅바닥에 화살인데. 요놈시키 언제 왔어? 자, 올라가 보죠. 아, 아직 기능이 없구나. 전작에서는 먹기 귀찮아서 잘 안 먹었던 고고버섯인데 여긴 올라가는 길에 있어서 뭐 자연스럽게 먹게 되네요. 여기로 올라오면 되겠고 체력이 없습니다. 뒤에 용이 있네요. 용 모병 좀 하죠. 저기 아마 백룡일 텐데 사실 용 겉에만 보고 알 수가 없어서 첫 번째 사당을 들어왔습니다. 아,
울트라핸드가 생겼고요. 전작의 자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헐. 대신 능력이 좀 추가됐는데 가까이 가야 되나? 됐다. 붙이기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붙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보물상자 없죠? 멀어서 안 되는 것 같으니 점프. 자, 옆에 아이템이 있죠? 그리고 위에 뭐가 지나가는데 저거 보고 이거 만들라는 거예요. 팁을 드리면은 가까이 걸어서 냉큼 빨리 타는 거죠. 자, 첫 번째 사당을 클리어했습니다. 축복의 빛을 얻었고요. 이것도 4개 모으면 하트로 바꿔줍니다. 패드 망원경으로 찾아보라니. 일단 이쪽은 없어 보이고 여기 있다. 이렇게 다음 목적지가 정해졌네요. 자, 길을 보면은 여기 까맣게 연결된 게 아마 넘어가라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지도를 볼 때 착각할 수 있는 게 높낮이가 없어서 가는데 길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여기로 가면은 여기 사당,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사당 여기 찍어놨는데 이쯤에도 하나 없나? 여기 가챠 뽑기가 있네요.
일단 지금 다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고. 여기는 물이 있네요. 물이 있으니 물로 가야죠. 자, 지금 7시라서 종이 치는 것 같으니까 진행하고 있어요. 이쪽 길인 것 같은데. 어, 여기 위인가 보구나. 이번 작도 코로그 찾아다가 주머니랑 늘려야 되는 그런 귀찮은 걸 또 해야 돼서. 여간 귀찮은 게 아니거든요. 어, 왠지 상태가 위험하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빠질 것 같은데. 어, 다행히 안 빠졌습니다. 넘어왔고요. 어, 저기 도끼인 것 같다. 도끼 하나 얻었고 하나 더. 어, 장작도 있네요. 점프해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박스랑 아이템이 있어서 주스로 왔습니다. 건너가죠. 두어서 보이지가 않네요. 어, 화살이랑 활 하나씩 얻었고요. 야숨할 때는 저기 박스 같은 거 잘 안 깨고 다녔는데 아이템이 꽤 많이 들어있네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아싸, 박스다. 화살이 꽤 많이 들어있죠. 전에는 테리 만날 때마다 화살 사기에 바빴었는데. 어, 찍어오는 대로 잘 가고 있네요. 화살 쓰긴 아까우니까.
아이템들이. 이럴 때는 쓰던 나무가 나무봉 던지기. 재단은 뭐지? 전투로 뭐 레벨가 또 오르는 게임이 아니라서 굳이 싸울 필요는 없는데. 챙겼고 코로그가 있네요. 녀석을 친구한테 보내주면 되는 건데 요렇게 오브젝트 취급이라서 링크도 타고 가야 되니까 붙이죠. 이거 말이죠. 그 다음에 코로그를 붙여주죠. 거기 붙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자, 내려가는 것도 좀 에이 코로그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거면 링크가 탈 수 있는 속도로 가야 돼서 됐다. 자, 도착했습니다. 대신 두 개씩 줘요. 이제 왔던 대로 돌아가야 되겠죠. 요렇게 와서 요렇게 내려갈 계획이고요. 이쪽 아닌 것 같은데. 여기다 자 도착했고요. 넘어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돼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화살이 좀 아깝지만. 자, 무기가 다 찼다고 하는데 그냥 하나 버리자. 넌 뭐냐? 아, 자, 지금은 도끼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어, 저기 양손 도끼 같아 보이는 도끼가 있네. 대체된 거고요. 이쯤에다가 박아서 쓰면 될 것 같고. 아이고, 얘를도 버릴 게 아니라 얘를 하나 버리고 도둑이. 나스터 소드 좀 써보자. 헐, 깊은 잠에 빠졌다고 하네요. 나에게 데미지를 주고. 데미지를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은 배를 띄워서 넘어가 보죠. 예전에 하던 대로 한 30분씩 끊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처음인 만큼 사당 두 개 정도만 딱 하고 마무리 할까 합니다. 그럼 한 1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세 번째 사당도 찾아야 되고, 야숨보다 좀 번거롭게 바뀌었어요. 많은 것이. 자, 다 온 것 같고요. 저 옆에 여기 지금 깨고 들어갈 수단이 없어서 이번에 아마 그 능력을 줄 것 같아요. 크레비드 능력 얻었고요. 지금 무기 합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뭐 가령 안 되겠다. 지금 돌에 나무에 돌이 스크랩이 있는 거라서 녹슨 건물 여기 봉에다 합칠 수가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얘를 하나 버리자. 이렇게 합쳐서
이제 뭐 바이크래셔 같은 게 있었다면 이게 바이크래셔죠 뭐. 어 여기 앞에 보물 담자가 있네요. 화살 지금 55개 많이 들어왔죠? 이렇게 또 쓰게 됐는데 어, 나 뭐 화이트 주네요. 저기 위쪽에 이렇게 화면 열매를 붙여서 쏘면 되는. 네, 여기 불이 있으니까 굳이 열매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면 화살 흡수가 안 되는데. 벽에 맞고 떨어졌으면 화살이 주었을 수 있는 건데 이런 아깝네요. 자 열쇠도 없고 옆방 넘어갈게요. 어느샌가 거의 끝까지 다 왔습니다. 바닥에 낙엽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불 붙여서 데미지 좀 얻고 오라고. 오, 공격이 다채롭네요. 타이밍 잡기가 힘드네. 힘은 맞고 죽을 것 같고. 깨고 아까 들고 있던 거 들고 가죠. 이 위에도 아이템이 있네요. 이쪽도 있겠죠 뭐. 그러면은 나무봉에 가시를 하나 달고 녹슨 칼에도 하나 달아줬습니다. 마스터 소드 이제 깨어나지도 않네. 그럼 주무기를 얘로 바꾸고 뭐 그대로 얻어올랐어. 자 4단까지 왔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